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슨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요, 네온에이드 컬러들을 활용한 에이드 플라워. 그래서 젤 스타터도 같이 써가지고 이렇게 좀 물먹은 느낌의 수채화 네일을 보여드릴 겁니다. 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수채화 아트 세팅. 그리고 베이스 컬러는 릴리 화이트를 깔아줄 거예요. 시럽으로 아트할 때는 시럽으로 깔아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얘는 좀 여리여리하고, 저는 특히나 원피스를 굉장히 자주 입어요. 진짜 원피스에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젤 스타터 이용해서 컬러의 미경화를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자, 수채화 아트할 때는 무조건 탑의 미경화든 컬러의 미경화든 무조건 제거를 해주셔야 얘가 휘발이 되면서 굉장히 컬러감이 예쁘게 나타나거든요. 수채화 아트를 꽃잎을 그릴 때는 시원 미니 오버를 사용을 할 거예요. 시원 미니 오버를 사용할 거고, 젤 스타터를 이렇게 젤이랑 같이 믹싱을 해줄 건데, 좀 많이 연하다, 평소에 우리가 마블 아트 하는 것보다 얘는 조금 더 맑게 젤 스타터 양을 좀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얘를 이렇게 바닥까지 안 닿고 얘를 브러쉬 약간 뜨듯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주거든요. 굉장히 넉넉하게 믹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물먹은 느낌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꽃잎을 그릴 건데, 저는 약간 오늘 히비스커스 꽃을 그리려고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는 조금 잎이 넓고 가운데로 올수록 얇게, 이런 식으로 꽃잎이 바깥쪽에는 굉장히 넓은데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얄쌍하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브러쉬 한번 닦고 양을 떠서 포도 에이드 양 떠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위에 쪽 비어 있으니까 이쪽에도 한 장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꽉 차게 지금 꽃잎이 들어갔죠? 똑같이 얘도 미들 라이너를 이렇게 젤 스타터를 떠서 이번에는 라임 에이드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나뭇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나뭇잎도 많이 그리실 필요 없고요. 한 3, 4개 정도 표현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만 봐도 좀 여리여리하게 느낌 나는데, 저는 여기에서 꽃잎을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화하고 나왔으면 오즈탑으로 가볍게 한번 레이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는 이유는요, 이 밑에 있는 꽃잎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단차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깊이감을 표현해줄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더 클리어나 탑으로 한 번 덮어주면 깊이감이 그만큼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즈탑 한번 레이어링 해주고 다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채화 아트 할 때는 컬러의 미경화든 탑의 미경화든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화이트를 사용을 할 거니까 브러쉬를 더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브러쉬를 깨끗하게 안 닦은 채로 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또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지금 스탠다드 화이트에다가 젤 스타터 먹여주고 있고 이때도 양을 엄청 넉넉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컬러가 얘가 네온에이드보다 훨씬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똑같은 젤 스타터의 양으로 믹싱을 하시게 되면 얘가 가려져요. 지금 밑에 이렇게 플라워 패턴을 그린 게 다 가려지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젤 스타터의 양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젤 스타터는 여기 꽃잎과 꽃잎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엇갈리게 똑같이 다섯 꽃잎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젤 스타터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타마시코미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막 꽃잎을 너무 가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살짝 비치게 얘가 마무리가 돼요. 보이세요? 살짝?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방송에는 정말 너무 안 잡히네. 한 번 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얹어볼게요. 원래는 연하게 해야 더 이쁜데 카메라에는 지금 잘 안 잡히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얹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이제서야 보이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화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나는 좀 뭔가 심심한 것 같아 해서 저는 여기에 프렌치 라인을 한 번 더 그렸어요. 보일까요? 보이세요? 너무 안 보이네. 프렌치 라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프렌치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렌치 라인을 그릴 거야 하면은 여기서 오즈탑으로 한 번 더 오버레이를 해주셔도 되고 나는 라인을 한 번에 정말 잘 그릴 수 있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리셔도 돼요. 오즈탑을 한 번 하는 거는 지금 밑에 젤 스타터랑 같이 수채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라인을 실패해서 그거를 닦으려다가 밑에 있는 것까지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한 번에 그릴 자신이 없으시다 하면은 오즈탑으로 한번 보호를 해주세요. 저는 그냥 바로 프렌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렌치 라인. 이게 너무 굵으면 또 안 예뻐서 얇게 그려야 되거든요. 프렌치 라인을 이렇게 프렌치 라인 이쪽 보이시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영상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프렌치 라인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자로 일자 프렌치 라인을 그려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참 볼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부착시킬 때는 어딕션 베이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이쪽에 더 있어서 이쪽에다가 참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두 개나 세 개 정도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붙이면서 프렌치 라인에 포인트를 주면서 꽃잎의 중심에 이렇게 꽃수술을 표현한 것처럼 두 가지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화할게요. 어딕션 탑, 노나이프 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경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완성!